예수의 미스테리.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아니면 악신을 받았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양심과 욕심의 두 마음이 있듯이 신에도 두 가지 신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신과 마귀 신이 있다. 하나님의 신을 성신이나 성령으로 표현하며 마귀 신을 악신 또는 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신은 선한 신이요 자비와 살리는 생명의 신이며 마귀 신은 시기 질투와 분열의 신이요 생명을 죽이는 사망의 신이다. 하나님의 신은 창조력이 있는 신이나 마귀 신은 모방력이 있는 신이다. 마귀 신이 모방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사기적을 할 때에 술객도 따라하였다는 말이 있으며 또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니 술객도 따라 만들었다는 이야기에서 마귀가 모방의 신이요 하나님의 신은 창조력이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신은 모두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기도 하며 자연 속에도 존재한다. 인간 속에 하나님의 신은 양심의 자리에 있으며 진하라고도 한다. 마귀 신은 현재 나라는 주체의식을 주관하는 욕심의 마음이며 양심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 인간은 양심대로 행하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는 욕심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죄인이라 한다. 또한 예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였으니 더욱더 원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공중 하늘에 있는 줄 알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으나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의 말씀을 볼 때 역시 인간 속의 양심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신과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신이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과 악신이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곧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 속의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신이 사망의 신이 되는 마귀에 의해 죽기 때문에 그 개체는 소멸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욥기서 14장 10절 이하에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하는 말씀이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그 자손이나 부모 형제 속에 자신과 똑같은 생명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혈통을 따라 죽은 자의 영도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이 되는 생명이 양심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죽은 조상님의 영들이 살아있는 사람 속에 유전자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신을 믿지 않으나 여자가 시집을 가서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칠거지악 중에 하나로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였다고 하나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하였다. 또 마태복음 12장 49절 이하에는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하고 있으나 공중 하늘의 신이 악신이요 불순종의 영이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앞에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6장 12절의 말씀을 들어 공중신이 악신이요 불순종의 영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9장 5절에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기 위하여 다메섹 고개를 넘어갈 때 공중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며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사울이 깜짝 놀라서 숲속으로 들어가 엎드려 숨으면서 주여 네 시니까 하고 물었다. 이때 공중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사울이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예수 신이 지시한 대로 다메섹 고개 넘어 마을에 내려가서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를 받고 눈이 나아져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이다. 예수 신을 받은 사도 바울 역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 행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하였으니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음을 고백하였다. 이처럼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 역사하는지 공중권세 잡은 악신의 힘을 입어 역사하는지 신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공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함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곧 세례 요한의 신관이 공중 하늘에 하나님의 신이 있다고 한 신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장에서 선악과의 정체를 논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신이 선악과가 되는 마귀 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신은 만물 속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공중 권세를 상실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신을 이긴 자 구세주 하나님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성령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이며 마귀를 이기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긴 자 구세주가 될 때 비로소 우주의 권세를 회복하여 전지전능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